12월 22일 목요일 대놀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의신보가 치과의사 500명을 대상으로 저수가 치과가 생기는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가 개원시장 포화로 인한 경쟁 악화, 21.3%가 일부 치과의사의 이기심이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수가 구조 개선을 위해 취업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설문에는 응답자의 21.3%가 수가 또는 할인 명시 의료광고 금지를 강조했으며 19.7%는 취업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17.3%는 과도한 환자 유입 및 알선 치과 고발을 손꼽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치과계 개원 박람회 덴텍스 2023이 내년 1월 15일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덴텍스 2023은 57개사 281개 부스로 구성되며 개원 경영 컨퍼런스는 총 3개 트랙 18개 강연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회가 보험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교육 콘텐츠 동영상을 추가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교육 영상은 강호덕 위원 등 현 보험위원회 위원들이 연자로 나서 기본 진료와 마취, 임플란트 등 총 7개 파트로 구성됐습니다. 시덱스 조직위원회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뉴욕 덴탈 미팅 2022에 대표단을 파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직위는 전시회 기간 시덱스 홍보 부스를 꾸리고 치과 산업 바이어들에게 시덱스 2023을 적극 홍보했습니다. 예스덱스 2022 조직위원회가 최근 공동대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스덱스 2022 감사 및 평가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공동대회장들은 스타트 뉴 예스덱스라는 슬로건처럼 한층 발전한 새로운 예스덱스를 구현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대한노년치의학회가 지난 18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서 14기 2차 시니어 구강관리 전문가 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전문가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1차 과정과 달리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으며 73명이 참여해 노인 치의학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냈습니다.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이 지역 아동센터 아동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구강관리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치과교정과 김혜령 전공의가 아동의 치아 교정을 주제로 구강 악습관과 정기검진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 1월 4일 양재동 L타워 그랜드홀에서 2023 신년 교례회를 개최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는 2022 올해의 치과 인상 시상식도 함께 진행돼 치과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치우치과 광주상무점, 광주수완점이 최근 노인복지관을 찾아 100세 시대,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한 구강관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 치우치과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구강질환과 자가진단법, 보철치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9가지 약속 당진치과 의원과 당진시 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9가지 약속 당진치과의원은 어르신들의 치과치료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강경희 교수가 대전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전시장상을 수상했습니다. 강 교수는 앞으로도 대전시민의 건강증진과 인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항대학교 치위생학과가 학과 성적이 우수하고 영어회화가 가능한 학생 3명을 선발해 미국 현지 임상실습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매년 신세계치과에 장학 지원을 받아 4주간의 현지 적응 훈련과 임상 영어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놀뉴스는 치과인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경조사, 인사동정, 봉사활동, 각종 행사 소식 등 치과계에 공유할 어떠한 소식도 좋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메일이나 전화, 카카오톡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대놀뉴스에 반영 가능하고 우수 제보자에겐 소정의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놀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10,000원? 특곰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아,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오스템 임플란트.